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내용은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 한 800년에서 850년 정도 사이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려져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북쪽에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그 선지자가 베푼 첫 번째 이 기적에 대한 내용이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스승인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회오리바람 가운데서 승천에 올라갈 때 그것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스승에게 구해하였던 갑절의 영감과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입어가지고 이 여러 지역에 그때 선지 학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들의 학교가 있는 여리고성에 이제 갔더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 에리고라고 하는 이 여리고는 정말 땅이 비옥하고 교통과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활발할 뿐만 아니라 굉장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자리 잡고 있어서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읍의 위치는 이렇게 좋지만은 땅도 비옥하고 그런데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수 있는 물이 나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이 나쁜 물을 먹게 되면 어때요?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게 되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비타민 박사 이왕재 교수가 우리나라가 지난 약 70몇 년 동안에 우리 수명이, 대한민국 사람의 수명이 20년 이상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됐어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어떤 수명, 기대 수명이 연장이 됐는데 그 원인을 세 가지로 꼽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이 물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물이 나빠가지고 이 나쁜 물을 먹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빨리 죽고 병들고 그렇게 됐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건강, 이 식생활이 개선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의료기술의 이 발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의 기대 수명이 높아졌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물이라는 것은 너무나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 몸의 대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수 있는 이 물이 나쁘기 때문에 문제였어요. 그래서 물이 나쁘니까 사람들이 일찍 병들고 죽게 되고 또 사람이나 짐승이 임신을 하면은 그게 막 유산이 되는 거예요. 기한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그것이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토산이 익기 전에 또 기한전에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했던 사람들의 수고가 어떻게? 기한전에 이게 떨어져 버리면 헛수고가 되고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생명의 근원인 물을 고쳐보려고 이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만들어 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근본적인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니 크나큰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가 이제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여리고성에 나타나게 되니까 그곳 사람들이 가서 주님 보시는 바 같이 우리 성읍은 얼마나 땅이 비옥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습니까? 그런데 물이 나쁨으로 다 토산이, 여기서 토산은 생명과 또 이런 열매와 이런 농사와 이런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기한전에 떨어지고 있으니 좀 이거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새 그릇에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써보지 않는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새 그릇에 담은 소금을 가지고
그 여리고성에 물이 이제 나오는 그 물 근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새 그릇에 담아온 소금을 물 근원에다가 던져 뿌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지금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아멘.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 좋지 않는 물이 고쳐져서 그 이후로는 여러분 어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거나 사람이나 짐승이 유산을 하거나 사람이 질병으로 일찍 죽는 일이 없어지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도 열매 맺지 못하던 그 것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사업장의 위치가 정말 너무 좋아요. 그 자리가 너무 좋아. 정말 참 기가 막힌 그런 자리에 무엇을 해도 그 자리는 너무나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좋은 자리, 좋은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뭘 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기 한 잔에 떨어져. 다시 말해서 그렇게 좋은 자리에다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중간에 안 돼가지고 그만둬야 돼. 아니면 부도가 난다든가 파산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람이 너무 좋아요. 사람의 그 인품, 성품도 좋고 인물도 좋고 학벌도 그리고 머리도 있어요. 소질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저 사람은 뭐를 하든지 잘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인물도 좋고 학벌도 좋고 능력도 있고 소질도 있고 사람이 너무 좋은데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자기가 그 원하는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리고성에 토산이 기한전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될 듯 될 듯 하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웁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위치도 좋고 사람도 좋고 능력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좋은 결과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수고한 것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성경을 이거 아무렇게나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내용이 중요한지 이 뽑아놓은 내용들 가운데서 이게 기록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 여리고라는 그 도시에 아름다운 도시 비옥한 그리고 상업과 교통의 중심이 되고 정말 그 엄청나게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도시가 기한전에 다 토산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안 됐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소금을 가져오라 새 그릇에 담은 소금을 가서 뿌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기한전에 떨어지는 것이 없을지어다 하니까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 뒤부터 어떻게 돼요? 얼마나 여리고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지금도 이제 여리고에서 오렌지 같은 게 나오는데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좋고 뛰어난 오렌지가 이 여리고에서 나와요. 얼마나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름다운 그런 곳인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 완전히 여리고는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도 지금 여러분 보면 왜 그런 좋은 위치에서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돼야죠. 왜 그런 좋은 학벌과 능력과 여러분 인품과 이런 걸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의 하는 것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기한전에 다시 말해서 중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유산되는 것처럼 이게 아이가 나와야죠. 임신했으면 그 유산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온전히 그게 성취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수고한 것들이 열매를 맺어야죠.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부도가 나고 또 이런 일들이 학교에 들어갔으면 맞춰야 되는데 중간에 중퇴를 한다든가 직장에 들어갔으면 중간에
해고를 당한다든가 이런 게 전부 다 뭐냐면 기한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나 우리가 적어도 최소한 70년 아니면 80년 이상 살아야 되는데 내가 40대, 50대, 60대에 병 들어가지고 죽게 된다. 다 기한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토산 익지 못하고 기한전에 떨어진 것 같은 이런 것들을 고칠 수가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근원부터 고쳐야 되는 근원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 여리고성의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 물이 나쁜 것이 문제였죠. 그것 때문에 성읍의 위치는 좋고 땅은 비옥하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그 근본적인 문제인 물이 나쁘기 때문에 다 기한전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 새 그릇에 담은 소금을 가서 던졌더니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 물이 고쳐지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질병도 죽음도 기한전에 떨어지는 것도 없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기한전에 떨어지게 하고 우리의 인간의 삶에 불행과 질병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 근원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위치에서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으로 좋은 능력과 좋은 인품과 좋은 학벌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축복된 삶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것이 뭡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죄라는 문제가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모든 이런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축복을 방해하고 생명의 수를 누리게 하지 못하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거해야만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열매 맺는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기 보면 만복이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좋은 걸 주시려고 해요. 근데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우리에게 있는 허물이 너희 죄가 너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다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라는 것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원죄와 또 살아가면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짓는 죄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의 이런 축복을 가로막고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을 병들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여리고성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 그릇 한 번도 담아보지 않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그걸 그 물 근원으로 가서 뿌리니까 던지니까 그 물 근원이 고쳐졌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새 그릇은 뭘 말해요?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새 그릇에 소금을 담은 것처럼 복음을 우리의 심령 안에 받아들이게 될 때 죄의 문제가 여러분의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불행과 고통과 축복된 삶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나쁜 물과 같은 죄라고 하는 그 근원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열매 맺지 못한 것이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10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얼마 작년에인가 돌아가셨죠. 올해입니까 작년에.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이 한 10년 전에 목포에 오셔가지고 그
이제 목포 지역 교회들이 연합회와 초청해서 연합성의 부흥 강사로 오셨어요.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 그날 설교하시면서 그 어떤 아프리카 어떤 부족에게서 일어났던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굉장히 아주 그 부족들인데 추장이 이제 거기를 다스리는 그런 곳이에요. 굉장히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정말 그 부족들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추장부터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들 이런 비참하고 불행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버리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께로 도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추장이 나 예수 믿겠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추장이 예수 믿겠다 하니까 그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당근 있잖아요. 당근을 갖다가 얻어다가 거기에 이제 땅에다 심었어요. 근데 전에는 그 땅이 뭐를 심어도 안 되는 땅이야. 근데 추장부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딱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당근 종자를 얻어다 심었는데 당근이 있잖아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제주도 당근이 좀 좋잖아요. 크잖아요. 근데 이게 팔뚝만씩 하는 당근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맛이 하여튼 기가 막히는 거. 그리고 이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의 몸에 정말 그 너무 유익한 거의 약이라고 해도 뭐 칠 정도로 괜찮을 그럴 만큼 엄청난 그런 좋은 성분들이 그 당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난했던 사람들이 어때요? 그 좋은 당근을 먹고 병들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서 건강해지고 이 당근이 너무 맛있고 영양학적으로도 또 건강에도 좋으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하던 그들이 이제 삶이 녹록해지면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수 없었는데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막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이 그래서 그 당근 거기를 갖다가 있잖아요. 자기들 그럼 땅에다 심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 당근 거기서 이제 사가지고 종자를 가지고 와서 심었는데 거기서는 전혀 그런 성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직 거기 추장부터 비롯해서 모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그 땅에서 이 완전히 전에는 저주받은 땅이었는데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여러분 어때? 얼마나 비옥하고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기한전에 떨어지고 사람은 병들어서 일찍 죽고 짐승이나 사람들이 임신하면 다 중간에 유산하고 농사를 지어도 이것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서 물 근원을 던져서 그 물을 고쳐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그런 곳으로 변화됐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 정말 이렇게 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왜 내 삶은 계속 이런 고통스러운 거 왜 기대했던 것들이 기대도 안 되는가 이런 가운데서 있는 분들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노력만으로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내가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다고 이렇게 내가 좋은 자리에 있다고 좋은 위치에다 사업장을 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 만복을 끌어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여러분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저주를 속량해 주시려고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 달린 건 우리를 율법에 저주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14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몰랐던 이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주셨대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축복의 조상이라고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 유프라데스 강가 비옥하고 기름진 땅에서 조상 대대로 살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면서 열심히 수고했습니까? 그런데 가난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귀한 년에 떨어지는 거예요. 삶의 터전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곳이었지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만복에 그는 대신 하나님을 믿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첫째, 제가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면 그랬잖아요. 이방인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은? 첫째,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범사가 잘 되는, 나중에 보면 양과 소와 떼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그런 이 범사의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장수와 건강의 복을 받았어요. 자녀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 민족이 크게 되는,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어때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신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은 것처럼 여러분의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열매 맺지 못하고 귀한 전에 떨어진 것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족보에 흐르는 저주, 땅에 흐르는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상 숭배하면 몇 대까지 저주를 받아요? 3, 4대 저주를 받는다고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우상 숭배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족보에 저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조상이 우상 숭배했을 때, 또 어떤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땅이나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런 땅에 살게 되면요, 그 땅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거기에서 뭘 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이 여리고라는 도시가 원래 땅이 좋고 굉장히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 지금 문제가 생겼냐? 이 성읍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 여리고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뭐냐면 이 여리고성의 저주를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완전히 이 여리고는 굉장히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가, 축복과 저주권을 가진 엘리사가 가서 그 저주를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땅의 축복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족보에 흐르는 저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땅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리려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저주를 끊고 선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막 제가 그때 이제 막 애원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이렇게 치유사역도 많이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저를 전국에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어떤 지금 오늘 오셨는가 보네요. 우리 김문신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집사님이 이제 자기 조카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냈더라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왜 왔냐 이제 원인이 뭐냐면은 두 사람이 결혼했어. 그 지금 남 집사님이 신앙 군청에 근무하고 여 집사님은 이제 지금 그때는 우체국에 근무했는. 둘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가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임신해가지고 중간에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얼마나 이제 이분들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너희들 한번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가서 상담을 해봐라. 이래갖고 이제 온 거예요. 제가 딱 기도하니까 저도 놀랐어요. 너희의 족보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이 기한전에 떨어지고 아이를 온전하게 낳지 못한 유산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너희들이 조상의 그 족보에 흐르는 저주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은 아이를 줄 거라고. 유산되지 않게 할 거라고. 저도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도 놀래고 그래가지고 둘이 가서 막 철저히 이제 조상들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인이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제 대신해서 그 조상의 우상숭배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가 유산되지 않고 태어나서 지금 고3인가 대학교 1학년인가 지금 들어갔어요. 제가 이름을 이제 그래가지고 영광이라고 지어줬어요. 성이 탁인데 탁 영광. 그래서 예, 영광이라고 제가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20세기 들어가지고 굉장히 내적 치유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그 기독교계 안에 이제 이렇게 막 퍼지게 되었는데 새로운 그런 분야로. 근데 미국의 어떤 그 크리스천이 굉장히 광활한 땅을 이제 비옥한 그런 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트랙트나 이런 걸 가져가서 막 열심히 갖고 가지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이런 뭘 심어 놓으면은 무슨 이상한 억새풀 같은 그런 이런 풀들이 자라가지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그걸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년 동안 아무리 가꾸고 열심히 이걸 뭐 노력을 해도 도저히 거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땅은 이렇게 비옥한 땅인데 왜 어디서 보지도 못한 갖다 뿌리지도 않은 이런 억새풀 같은 이상한 것들이 자라가지고 다 망치니까. 근데 그때 누군가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 주의 종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기도하면 그 땅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낸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뭐냐면 입세계 유명한 존과 폴라라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부부였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 땅을 있잖아요. 이렇게 걸어 다니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환상으로 딱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이제 하나님의 그 종들 부부를 초청해가지고 목사님 좀 기도 좀 했어. 도대체 왜 이러는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부가 그 땅을 막 기도하면서 걸어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딱 보여주는데 어땠 원래 그 땅은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인디언들이 거기서 뭘 하는 걸 주님이 딱 보여주신데 우상 숭배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화면이 쫙 바뀌는데 또 어떤 일이냐. 유럽에 있는 그 미국이 원래 이제 그 인디언들이 살던 땅인데 유럽에서 백인들이 이주를 해왔잖아요. 근데 미국 유럽에서 이주한 그 백인들이 무자비하게 그 인디언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들을 그 있는 그런 것들을 빼앗는 그런 환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 비옥하지만은 거기는 우상 숭배로 그리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저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그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축복의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과 그 크리스천 그 농장 주인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인디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었던 모든 죄, 그리고 우리 백인들이 그 인디언들을 무자비하게 총으로 쏴서 죽이고 빼앗은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막 거기서 대소교회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씻어 달라고 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에 흐르는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에 흐른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고 저주를 끊는 명령과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땅은 완전히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지금 열심히 애를 쓰면서 노력하는데 분명히 이 자리는 너무나 좋아,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안 돼, 이 사람은 너무나 정말 성품도 좋고 인물도 좋고 능력도 있고 학식도 있고 다 뛰어난데, 그런데도 왜 그런 삶이 안 풀리고 어려운지, 여러분 혹시 족보 이루는 저주 때문에, 아니면 그 땅에 흐르는 어떤 저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조상과 아비의 집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달라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족보에 흐르는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에 흐르는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고 모든 족보와 그 땅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일이 잘 안 풀려. 왜 그러냐? 족보에 흐르는 저주, 그 땅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대속에서 그 대신 해결하는, 대속의 해결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다시 써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주는 떠나가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축복과 저주권을 가진 엘리사가 이 물은 고쳐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 흐르고 있던 저주가 끊어지고 이제 완전히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열매 맺지 못하고 귀한 전에 떨어진 것들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했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아무리 별별 방법을 다 해도 안 됐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예요? 엘리사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엘리사에게 가서 부탁을 했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열매 맺지 못하고 안 되는 것을, 이거를 열매를 맺게 해주고 내 이 축복을 가로막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해줄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가서 부탁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는 엘리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치가 좋다고 능력이 있다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그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을 주님이 제하여 주시고 그것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유 내 이 자리가 좋으니까 분명히 사업 잘 될 거야, 여기 이 정도 내가 능력도 있고 이 정도 실력도 있고 이 정도 공부도 있고 그런데 뭐 내가 뭘 못하겠어? 근데 여러분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많으시죠?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았어, 최선을 다했어, 정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당신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능력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 삶은 풀리지 않아, 내가 예수고 발벙치는 안 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 부탁하십시오. 여기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지금까지 다 해봤죠. 뭐 다른 신에게도 빌어보고 원래 여기 있는 사람 그리고 뭐 별별 걸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돼.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구? 엘리사.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별별 거 해도 안 되는데
우리의 이 축복을 가로막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도와줄 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우리의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엘리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게 다 귀한전에 떨어집니다. 이 장소는 이렇게 좋은데 뭘 해도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지혜와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보니까 열매 맺지 못하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다 먹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고 열매 맺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지, 어떻게 하면 이걸 고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게 성공할 수 있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늘 제가 지난 주일날도 그런 말,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나려면 그런 말씀 드렸는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실패해가지고 갈릴레 디베라 바다로 갔잖아요. 낙심해가지고 이제 내 실패해가지고 나는 인생이 끝났어, 다시는 나는 일어날 수 없어. 근데 거기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뭐라고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주님이 말씀하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큰 고기를 잡았다겠죠. 제가 여러분 모나미 볼펜 얘기했잖아요.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교만했다가 다 실패하고 무너졌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했더니 153마리 고기 잡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무리 쓰고 노력해도 열매 맺지 못한 그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서 씨를 뿌릴 수는 있어요. 밭을 갈아엎고 거기다 씨를 뿌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걸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적당한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셔야 돼. 그렇잖아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의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데, 그게 열매를 맺는데 우리 인간의 노력은 뭐 1% 이 정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셔야 돼. 이게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여러분 지금도 중부지방에 막 비가 많이 와서 난리잖아요. 그래서 막 농사가 지금 망치고 있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던, 땀 흘려 수고했던 농부들이 이제 수확을 얼마 이제 앞두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나 낙심이 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이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부탁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여러분 부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기한전에 떨어지고 열매 맺지 못한 것이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먼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겔 47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 보니까 성전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흘러나온다 이랬죠. 자, 근데 이제 물이 흘러가는 곳만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9절부터 12절까지 다 보지 않고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체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기 보니까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번성하는 역사에 생물이 또 죽었던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고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물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자,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 고기가 엄청나게 많아진대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아멘.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절 강 자욱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됨이라. 여기 보니까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먹을만한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열매를 맺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아멘. 여러분, 이 여기에 성전은 뭐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생수, 다시 말해서 말씀의 생수, 여러분 성령의 생수, 은혜의 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와서 은혜의 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생수를 마십시오.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열매 맺지 못한 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번성하지 못한 것이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 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곳에 가서 이 좋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가서 세상에 가서 이 좋은 물을 먹지 않고 썩은 물,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이는 내 영혼을 죽이고 이런 것들을 마시고 먹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거는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한 것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은혜의 생수,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여러분 마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열매 맺지 못한 것들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자, 학계에서 1장 9절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기 자기 집을 계속 이겨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계속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가축,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지를 들게 했느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던 나라가 망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돼요. 포로로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이제 회복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 먼저 회복이 일어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먼저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불타버렸잖아 다. 그래서 성전터에 가서 성전터를 닫고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는데 그 주변에 있는 이 막 이방인들, 원수와 대적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열심히 자기들이 자기 집을 짓고 집을 그리고 농사를 짓고 가서 열심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아무리 오늘 지금 이제 그 말씀, 아무리 그걸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한재로 풍재로 메뚜기 때로 이래 가지고 있잖아요. 다 귀한 전에 떨어지고 병들고 죽고 유산되고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아, 이 사람들이 그 13년 동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도대체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계 선제를 통해서 말씀해요. 너희들이 내 집은 황폐하에 버려져 있는데 너희 집만 지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는 안 드리고 너희들이 농사 짓고 소 키고 양 키고 이런 것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다시 열매 맺지 못하면 열매 맺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복을 주신다. 자, 학계서 2장 17절부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안 세우고 예배를 안 드리고 할 때는 아무리 해도 안 됐지만 성전 지대를 쌓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의 집보다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는 일, 다시 말해서 교회를 뭐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건물을 세운 것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에 여러분이 먼저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한지와 풍계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그치게 하고 그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열매 맺지 못한 것들을 열매 맺게 해주신다고. 근데 제가 보면요, 이런 걸 하면은 목회자니까 목사님이 아유 막 이런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진정한 목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기 온 사람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 목사의 소원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보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리라.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내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갖고 놨지만 다 귀 한 자리 떨어지면 무슨 소용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희가 성전 지대를 쌓고 내 집을 세우려면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네, 얼른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계속 보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계속.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장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였죠. 근데 말라기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온전한 십일조를 드렸는데 안 드리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일조를 드려도 온전한 십일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십일조를 10만 원 드려야 되는데 9만 원, 8만 원 드리고 이렇게 온전하게 안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저주를 냈어요. 지금 이제 이 말라기 3장의 앞부분에 보면 아무리 해도 귀한 전에 막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께 안 되겠어서 하나님께 뭘 그 예배를 드릴 때 구약에는 어떻게 양이나 소나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올 때 어때요? 제일 좋은 거 안 가지고 꼭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거 있잖아요. 비루 먹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와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 총독이 이거 갖다 줘봐라. 총독이 이거 받겠는가? 근데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대신 하나님께 있다 이걸 가지고 와서 지금 예배 드린다고 하냐. 그러면서 십일조를 안 드린 거야. 드리긴 드리는데 꼭 떼어먹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에게 내 것을 도적질했다고 하면서 도적질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너희가 온전한 십일조를 한번 나의 집에 들여서 양식 있게 해봐라. 너희가 이걸 한번 나를 시험해보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냐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냐 시험해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신다고. 11절에 거기 다시 한번 봐요.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메뚜기를 금한다겠죠. 너희를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새 나가는 걸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진 너희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기한전에서 떨어져버리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이거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12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 너희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진짜 복받았네. 아 진짜 하나님 믿더니 복받았어. 저 지금 어떻게 저래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보고 옆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 야 저 사람들 진짜 꿈의 교회 다니더니 저 사람들 예수 믿더니 진짜 복받아
마음속으로 좀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근데 저것들은 교회 다니면서 뭐 된 것도 하나도 없더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 여러분 친척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보고 어떻게 아, 저것들은 뭐 우리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닌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도와주신가 막 하는 것만 저렇게 잘 된대 이래야 되는데 아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데 맨날 무시 안 되고 기 한 절에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덕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돼. 여러분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잖아. 그 다음에 메뚜기가 먹어서 이 없애지 못하게 하고 황충이 먹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 한 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복대단다 했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별세 목회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고 하는 그 별세 목회를 유명한 이중표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이분이 이제 동학혁명의 발원지라고 해서 전라북도 고부에서 전도사 시절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자기에게 이제 전도사로 있을 찾아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며느리가 결혼을 했는데 계속 아이를 가지면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 목사님한테. 그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 그러겠잖아요. 기도해.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어서 그때 전도사님이 정말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전도사 할 때 기도를 많이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며느리가 온전한 십일조 생활 안에서 기한전에 떨어지고 있다고.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나 그런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있는지도 몰랐는데 여기 말라기 3장에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이런 말이 있는지도 이제 그냥 십일조를 드리면 복받는다 이렇게만 있는데 그래서 말라기 3장을 별처로 딱 읽어보니까 오 진짜 거기 나온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면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전도사님한테 왔어요. 권사님 제가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말라기 3장을 딱 펴가지고 권사님 읽어주면서 여기 보십시오.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면 주님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했잖아요. 아이가 생겼는데 태어나지 못하고 유산되는 기한전에 떨어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십일조 생활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기한전에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온전한 십일조 생활을 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딱 권사님 권면했어요. 권사님 가서 어떻게 돼요? 며느리한테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라 딱 했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계속 유산되던 아이가 유산이 안 되고 아이가 이제 온전한 아이가 딱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십일조는 자신을 위해 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네,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십일조를 드린 걸 아까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농부가 가서 밭에 가서 씨를 심을 때 종자를 심을 때 아 이거 어떻게 종자를 이거 아까워서 심어 이런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럼 씨를 안 심어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거둘 곳이 없죠. 이걸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로, 1000배로 거두게 된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그 씨앗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이 십일조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 앞에 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근데 심을 때는 하나를 심었지만 거둘 때는 30배, 60배, 100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농부가 가서 밭에 심을 때 저 사람은 허비한다. 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아깝다. 이런 마음을 안 가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위하여 십일조를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하여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인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아까워서 해. 어떻게 아까워서 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십일조를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십일조를 드려야 하나님이 하나님 된 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인정하는 자에게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유 막 십일조 이렇게 어떻게 아까워서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메뚜기가 먹지 못하고 금화가 다 금해준다. 여러분 물질 새 나가는 거 다 막아주세요. 여러분이 그걸 아까워서 안 해가지고 여러분 했는데 어디 아파봐요. 그럼 돈이 얼마나 많이 나, 어떤 사고 나봐요. 얼마나 돈이 팍팍 나간지 몰라. 아무리 내가 그걸 애지중지하고 아끼고 별거 다 해도 사고 나고 일 터지고 뭐하면 사기당하고 다 새 나가면은 여러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리고성 정말 성읍의 위치는 좋고 비옥하고 너무나 정말 좋은 곳에서, 그러나 다 그곳에 그 좋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기한전에 떨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물 근원을 고쳐서 이제 완전히 그 저주가 끝나고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었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좋은 위치에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여러분이 정말 사람도 좋고 성품도 좋고 또 정말 그런 훌륭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열심히 해도 안 됩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족보에 땅에 흐르는 그 저주를 회개하고 예수 보혈로 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됩니까? 우리의 엘리사이신 주님께 나가서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라는 것,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분의 집을 세우는 일을 먼저 해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복을 주시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절대 십일조들이라는 거, 아, 저 목사 또 헌금하게 하려고 이런 유치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처음에는 제가 목사 돼가지고 몇 년 동안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못했어요. 진짜. 왜? 아, 또 교회 갔더니 뭐 헌금하라 이런 설교 한다 이런 말 들을까봐, 시험 들까봐 헌금에 대한 설교를 몇 년 동안 한 번도 못한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성경을 이제 제대로 알고 깨닫고 하니까 돼. 이 목사가 멍청한 목사구나, 미련한 놈이구나. 아니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돼?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가르쳐서 올바르게 행해가지고 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러면 십일조 안 가르쳐,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보잖아요. 저는 몇십 년 이제 목회했으니까. 그러면요 십일조 안 한 사람은 계속 물질의 고통과 어려움에 벗어나지 못해, 사업이 편하지 못해. 제가 아예 솔직하게 여러분을 말씀드리는데 항상 거기서 거기야 진짜.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보면 왜 저렇게 미련하나, 왜 저렇게 어리석나, 너무너무 막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자기는 열심히 온다고 다 다른 데로 새 나가고 있잖아요. 사고 터지고 병 나고 뭐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당하고 축복은 못 받고 이런 걸 제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에게 어찌든 목사가 여러분을 잘되게 하고 축복을 받게 해야 되니까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시험 든 사람도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